얼굴에서 눈썹은 정말 중요합니다. 눈썹 하나만으로도 이목구비에 큰 변화를 줘서 이미지와 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남성분들은 평균적으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목구비에서 T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남성 눈썹 배우편입니다. 남성 눈썹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자형 눈썹, 아치형 눈썹, 그리고 상승형 눈썹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일자형 눈썹입니다. 유독 배우들의 눈썹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눈썹은 진중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남성 눈썹의 경우 눈썹 색상이 진할수록 본연의 이미지가 돋보이며 매력이 더해집니다. 색상이 진하고 도톰하면서 눈썹산에 각이 살아있는 경우 정적이고 무게감 있고 댄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얼굴 골격이 살아있는 경우 도톰한 눈썹이 조화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눈썹이 진하면 카리스마 넘치고 강한 인상을 주는데요. 눈썹 색상과 함께 볼 수 있는 점은 눈썹산입니다. 눈썹산을 강조해 만들어진 각진 눈썹은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반대로 눈썹이 옅어지면 부드럽고 로맨틱한 인상을 줍니다. 눈썹산 없이 완만한 눈썹은 따뜻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블랙핑크 지수님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눈썹 모양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와 개성을 어필할 수 있는데요. 제2의 명암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눈썹은 미세한 차이로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두 이미지를 예시로 볼게요. 왼쪽은 상승형 일자의 도톰하고 두꺼운 눈썹입니다. 이는 좀 더 신중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오른쪽은 왼쪽보다 완만한 라인의 일자형 눈썹으로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부드럽고 샤프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중간 두께의 눈썹은 보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얼굴 골격선이 완만하고 눈매가 하강형이면서 완만할 때 조화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강형 눈매란 무엇일까요? 처진 눈매를 의미하는데요. 하강형 눈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완만한 눈매 라인과 각진 눈매 라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두덩이 지방 여부입니다. 완만한 눈매는 부드럽고 보다 선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각진 눈매는 눈매 뒤쪽으로 눈두덩이 지방이 있어 보다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눈썹은 눈매와 밀접하기 때문에 알맞은 눈썹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의 눈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자형 눈썹은 누구나 편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눈썹인데요. 스타일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아주 간단하게 멋지고 댄디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티스트적이고 트렌디한 아치형 눈썹에 대해 정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